오늘 뷰티 과제 마지막 과제인 한복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이렇게 한복을 입고 무대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한복에 맞는 땋는 머리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섹션 뜨는 게, 블로킹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빗살의 3분의 2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빗살이 3분의 2 정도인데, 빗살의 길이만큼 들어가게 되면 너무 길어서 여기 모양이 또 예쁘지 않게 나오게 될 경우가 많고요. 빗살의 3분의 2 정도. 그렇지만 모델은 헤어라인이 예쁘게 빠져 있지만 여기가 M자형 이마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델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폭을 더 뒤로 가져가서 블로킹을 나누는 게 좋아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어 포인트까지 한 번에 연결. 그래서 이렇게 블로킹을 나눠 놓고 여기 양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양이 너무 적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냥 놔볼게요. 되셨고. 이쪽 이렇게 블로킹을 하나 나눠 놓으시고요. 이쪽 반대편에도 똑같이 블로킹을 나눌 거여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럴 때 핑클핀을 뒤에서 앞쪽으로 살짝 모아 놓을게요. 그리고 빼콤을 넣어서 볼륨을 주는데, 빼콤을 널찍하게 주셔도 돼요.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는 섹션을 뜬 머리를 앞쪽으로 당기는 게 좋아요. 당겨서 조금 더 볼륨을 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앞쪽으로 전체적으로 빼콤을 넣어주는 거예요. 빼콤을 넣으면서 꼬리빗으로 가르마를 탄다 생각하시면서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게 빼콤을 늘으면 다 일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똑같이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이 사이사이가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빼콤을 넣을 때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벗어날 수 있게끔 겹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살짝 지나가죠? 지나갔는데 이 빼콤의 방향은 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면에서 가운데 삼각형 꼭지점을 만들어서 같은 방향으로 올리시고 빛과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적당히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순서대로 빼콤을 넣으시고 다시 한번 같이 모아주시면 돼요. 이럴 때 돈모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되고 꼬리빗을 지금처럼 약간 뉘어서 안에 있는 빼콤을 넣었던 머리가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거친 부분이 생겼어요. 다시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검정색 고무줄로 밴딩을 할 건데요. 왼쪽 잡아주시고, 고무줄 늘려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움직이시면 돼요. 다시 밴딩 잡아주시고요. 넘기시고, 다시 돌려서. 이손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길이가 움직이게 돼서 반듯하게 잡히지가 않아요. 스프레이를 뿌려도 되지만 지금은 어쨌든
한복에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왁스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땋는 머리를 보여드릴 건데요. 땋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잠시만. 모델의 숱이 앞에 잔머리가 많아서 지금 제대로 연결이 잘안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여드려 볼게요. 세 가닥 닦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세 가닥을 닦고요. 앞머리부터 넣을게요. 앞머리가 짧으니까 앞머리부터 넣도록 할게요. 잡고 세 가닥을 땄어요. 이럴 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손이 왼손에 축이 흔들리게 되면 길이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땄는데 손을 위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닦고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닦고 내려놓으면 여기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왼손은 항상 가이드가 되고 가르마를 가리면서 방향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리자면 앞머리가 짧긴 하지만 옆으로 돌려서 따볼게요. 맞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다시 한번 슬라이스 얇게 해서 이때도 마찬가지. 엄지와 검지는 교차되는 점을 잡아주는 용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셨죠?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왼손이 들리면 안 되고요. 길이가 들려서 길이가 늘어났다면 이렇게 당겨주셔야 해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머리 가져오시고요. 빠지지 않게끔 교차되는 점잘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슬라이스 얇게 교차되는 점 반드시 잡아주셔야 하고요. 당겨 오시고 이러면서 양 손가락을 다열 손가락을 다 이용하시는 거죠. 길이 가져오고 눌러주시고 다시 그대로 가운데 손가락만 가져가면 돼요. 가운데 손가락에 올리시고요. 따줄게요. 누르시고요. 이럴 때 지금 계속 시켜서 보시면 제가 왼손이 두피에서 뜨지 않는 걸 보실 거예요. 뜨지 않아야지 이 간격이 유지가 되고요. 제대로 말 그대로 두피에 딱 밀착이 되는 요거는 색동머리 뭐 아이들 댕기머리 따할 때 이런 머리를 많이 해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왼손이 들리면 안 돼요. 들리지 않게끔 해서 그대로 떠와줄게요. 끝까지 정갈하게 떠와주시면 돼요. 이럴 때 풀리지 않게 핑클핀을 집어 넣으셔도 되고, 다시 남아있는 부분 빼꼼 넣어서 풀리지 않게 이대로 그냥 두시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지금 들떠 있죠? 떠 있는 부분을 고정을 할 건데요. 실핀의 종류가 두 종류,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귀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렇게 고불고불한 실핀이 있고, 이렇게 일자형 식으로 납작한 실핀이 있어요. 이럴 때쓸 때는 납작한 핀을 쓰셔야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잡으시고 살짝 밀착시킨 다음에 보여드리면 같이 연결해서 홈질하듯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밀착을 할 때는 두피 있는 머리 반반 잡아서 그대로
하게 되면 아주 밀착이 잘 됐어요. 마찬가지로 왁스로 잠시만요. 가르마를 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왁스로 연결.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옆에 머리 왁스로 잡아주시고 다시 딱히를 할 건데요. 이쪽 앞머리에서 얼굴 쪽에 있는 파트가 먼저 넘어왔기 때문에 똑같이 얼굴 쪽에 있는 머리카락에 다발을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가져왔으면 이번에는 반대기 때문에 오른손이 두피에서 뜨지 않아야 해요. 다시 이러면서 길이 조절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주셔야 하고요. 연겼죠? 두피가 뜨지 않아야 되고요. 두피에서 연결. 이럴 때 돌아갔을 때는 이쪽 머리를 당겨주시면 되겠죠. 모델도 숱이 참 많이 없는 편인데요.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서 앞에는 이따가 왁스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텐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가닥의 텐션이 일정해야지만 머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 중간에 텐션이 좀 약해졌죠? 그래서 이거를 잡아당겨주시면 모양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이게 머리카락이 숱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약간 조절이 안 되기도 하는데 오른손이 들뜨지 않는 상태에서 밀착시켜서 머리를 딱 따오면 돼요. 왁스로 잔머리를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마찬가지 실핀으로 고정하시려면 벌렸죠? 두피에 있는 머리카락 많이 없지만 잡아서 같이 밀착해서 두피를 긁으면서 핀이 들어간다 생각하게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다시 이쪽 편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잡아서 다시요. 벌렸으면 밑에 긴 가닥은 두피 쪽에 있는 머리, 위에 짧은 거는 다운 머리 잡아서 놓쳐 놓으면 밀착력이 생긴단 말이죠. 이 상태로 밀어주시면 네, 떨어지지 않아요. 다 됐어요. 오늘은 간단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서 다시 한번 밴딩을 할게요. 한꺼번에 모아서. 원래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닥을 따서 머리를 하지만 성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땋는 걸로 해서 꼬아서 마무리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돌리죠. 같은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잡았고, 다시 밴딩을 할게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오늘은 정말 손쉽게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낳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으셔도 돼요. 아주 간단하게. 다시요. 원래 이제 요거랑 요거랑 같이 밴딩을 해도 되고요. 일단 쪽머리를 할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일단 모양이 예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럴 때 잔머리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벌써 모양이 다 끝났어요. 잔머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를 이용하시냐면 망을 이용할 거예요. 망 쓰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 잡아서 유핀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옆으로 살짝 밀어줄게요. 이럴 때 실핀을 꽂는 요령은 실핀을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가져가지 않고요. 벌린 상태에서 놓고 그냥 미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망을 사용할 때는 망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뭉쳐지지 않게끔 잘 텐션을 주면서 길이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하셨죠? 그러면 망이 티가 나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약간 돌릴 수 있는 거 마무리 처리를 해주시고 이 작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머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바로 벌려주시면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건또 유핀을 사용을 할 거예요. 유핀을 안에서 밖으로, 자, 이거 아니고요. 안에서 밖으로 약간 조이는 느낌.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유핀을 안에서 뒤집는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위에서 그러니까 약간 멀리 집는다 생각하시고 두피 고정. 다시 밑에 됐어요.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한복머리 그냥 가장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럴 때는 두번또 왁스로 하시는 게 아니라 스프레이로 가볍게 정리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복머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딱히머리의 기본이 손 동작할 때 두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셔야 되는데 손이 뜨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복머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